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SKC의 2차 전지용 동박 제조 계열사인 SK넥실리스가 스웨덴 노스볼트에 1조 4천억 규모의 동박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2024년부터 5년간 SK넥실리스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2차 정지원 동박을 노스볼트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물량은 전기차 약 17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2차 정지용 동박 시장은 2021년에는 27만 톤에서 2025년에는 75만 톤 규모로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폭 1m 이상의 광폭 동박은 내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선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 SK넥실리스는 전체의 90% 이상을 광폭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생산 경쟁력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SKC의 손자 회사인 SK넥실리스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ESG 채권의 수요 예측에 흥행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최초 계획한 금액을 뛰어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계획한 2천억 원보다 2배가량이 더 많은 4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ESG 채권 수요 예측 결과 모집 금액의 7.8배에 달하는 1조 5천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기존에 계획 했던 금액보다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서 이 배터리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덕일 포스코케미칼 재무책임자는 배터리 소재의 사업 경쟁력과 또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포스코케미칼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SM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넘어섰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의 성공을 위해 이 매수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다만 하이브 측에서는 공개 매수가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하이브의 관계자는 공개 매수 종료까지 현재 제안한 가격을 그대로 변경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무리하게 SM 인수에 나서진 않겠다라는 의지로 현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대응 조치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 매수를 할 것이라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이보가 기존의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SM 인수전에 나선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에 불복해 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다 취하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업비트와 빗썸코리아 그리고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 문제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 법원은 가처분의 기각 결정으로 닥사의 손을 들어줬고요.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됐습니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지난해 12월 항고장을 제출해서 소송이 진행됐지만 지난 16일 이 코인원이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하면서 오히려 이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코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한 번에 취하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위믹스의 추가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믹스와 함께 위메이드의 소식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